써볼게요. 아 얘네 여기서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. 뭐야? 씨가 막 들어가 있어. 아마 씨. 김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주얼이. 오빠 좀 너무 좋아하지. 또 이거 국물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.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하는 고양이나 그렇지 않은 고양이가 또 있습니다. 멸치랑 오트밀. 딱 봐도 얘는 국물이 별로 없어요. 오트밀 그 처음인데. 이거? 얘는 내 기억으로는 근데 저 오트밀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. 당근이랑 감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. 그냥 그거네. 참치튀김 같네. 약간 야채 참치 그런 느낌. 나마 건강식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일단 다 하나씩 하고 고양이들이 불러보겠습니다. 한 마리씩. 한 마리씩은 안 되지. 아니지, 한 마리씩 보내서 촬영을 해야지. 가야지. 다 달려올 텐데 한번 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될걸? 일단 캔 치고 캔을 나갈 수 있잖아. 첫 번째는 냄새를 맡고 애들이 신났거든요. 다 들어왔죠? 이럴 줄 알았습니다. 자, 도또는 뭘 좋아할지. 이번엔 샴푸. 아무래도 취향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가까운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뭐든 오케이일 수도 있다. 뭐죠? 저 있잖아 고객님, 저기 네 먹던 거 일로 와봐. 여기 저 있잖아 저기.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확실히 콩이가 서열이 낮습니다. 나머지 고양이. 콩이 야채 먹어. 까만 고양이들이 먹거리를 점령을 하면은 눈치보다 콩이가 남은 걸 먹어요. 고양이 사회는 그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로 보이네요. 치워볼까? 그냥 빨리 먹는 게 좋아서 아무거나 먹습니다.